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요. 강사로 성공하려면 이것을 버려야 된다 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. 강사로 성공한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성공한다.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재벌이 되고 뭐 수십억,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될 수 있죠. 강사로 성공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제가 생각하는 강사로서의 성공은요. 일단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강사로서의 이 일을 또는 교육 관련된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가. 이게 첫 번째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가. 이게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컨텐츠가 있냐? 또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냐? 내 마음에 힘이 있느냐? 그런 행동에 힘이 있느냐? 이런 거고요. 세 번째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. 경제적인 부분이에요. 내가 이 일을 지속 가능하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가? 제가 생각하실 때 강사로서의 성공을 한다는 건 딱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,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건데 제가 이 일을 10년을 넘게 좀 해보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하게 어떤 한 업무를 한다는 건 진짜 힘들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.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한 표현인데 그러려면 특히 강사로서, 강사는 어떤 강의를 하는 직업이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컨텐츠로 전달할 수 있는지, 그게 꾸준히 지속 가능한 컨텐츠인지 그게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게 꾸준히 지속 가능한 컨텐츠가 어떤 딱 한 분야일 수도 있고요. 또는 그 분야에 파생되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.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죠. 정답은 없잖아요.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CS 분야의 전문가다. 난 이걸 진짜 평생 할 거다. 그러면 이 컨텐츠에, 이 CS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야 되는 지속 가능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CS 말고도 다양한 뭐 법정 의무 교육, 커뮤니케이션, 뭐 조직 활성화 등등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다면 그걸 좀 얇지만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컨텐츠로 지속 가능한 컨텐츠가 되는지 그런 거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두 번째인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제가 이제 CS 분야에서 되게 정통적으로 가야 되나?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CS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새롭게 찾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아, 내 나만의 컨텐츠가 없어서 이게 걱정이야. 아, 나만의 컨텐츠 하나를 딱 잡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게 또 올바른 방법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그 분야를 정통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하게 해보면서 또 이런 시기와 트렌드와 또 이런 변화에 따라서 발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받는 거 대신에 너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파생되면서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강사가 될 수도 있겠죠. 저는 작년에 그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CS보다는 이 코로나19에 맞는 비대면 강의에 적합한 강사들에게 필요한 강의 스킬, 강의법, 강의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콘텐츠를 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또 그걸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강의도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.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그런 분야에서 더 성장하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과 그 행동, 태도가 있는가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?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더라도 내 마음의 여력이 없으면 사실 그거는 무너지기 쉽잖아요. 그래서 내 마음도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지속 가능한 강의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가이죠.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었더라도 돈이 갖춰지지 않고 돈이 자꾸 모자르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꾸준히 또 내가
이 일을 통해서 계속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매년 성장을 하는가? 이런 고민이 갖춰지면 강사로서의 지속 가능한 성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강사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갖추면서 뭘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강사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. 무슨 말이에요, 강사님? 강사를 하는데 강사 마인드를 버리라고요? 맞아요.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,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강사 마인드는 강사로서 강의를 잘하고,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강사로서 빛나고, 그런 거 너무 중요하죠. 특히 강의를 막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일 수도 있고,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일을 또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5년에서 뭐 8년 이렇게 조금만 넘어가도요. 내가 평생 이 강사로서의 마인드만 갖게 되면 이 지속 가능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강사로서의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사업가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강사의 마인드를 버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업가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가 갖춰지면 그 일이 좀더 여러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력을 갖추게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강사 마인드, 강의를 잘하고 또 강사로서 이렇게 하고 또 강사로서 이렇게 뭐 빛나고 또 전달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마인드만으로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업이 되기가 쉽지 않다.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강사로서의 마인드보다 앞으로 강사가 아닌 내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고 또 1인 기업이더라도 기업이잖아요.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짜 하나의 기획하고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마인드로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고 더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2022년도 올 새해에는요, 강사 마인드를 좀더 많이 버려보려고. 그래서 강사로서의 손예진보다 사업가로서의 손예진으로서 더 성장하고 더 공부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. 여러분들께도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